자,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 요거 알겠죠, 그죠? 우리 이제 현금 흐름표 계산 문제 하면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그죠? 요거 그죠? 현금 기준 순익, 발생 기준 순익, 요 전환하는 거죠, 그죠? 요걸 요래 바꾸거나 요걸 요래 바꾸는, 그죠? 요걸 우리가 원래 요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요게 100원이다, 요거 얼마냐 물어보면은 요게 들어가는 거 네 개잖아, 그죠? 요게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수익, 비용.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마무리 요래하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걸 요래해도 마찬가지, 요거 똑같이 하고 마무리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6번 한번 보세요.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6번 손익계산서 당기 순익은 120만 원 있었다.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가 다음과 같다. 현금흐름표에 표시될 영업활동이라는 현금흐름 얼마고, 현금흐름표는 현금기준 얼마고, 요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죠? 문제가 그러면은 현금기준 요 이익 얼마고 이거 묻는 거고, 한쪽은 주어지잖아, 그죠? 발생기준 주어지죠. 그거 나와 있잖아, 그죠?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120만. 이게 발생 기준이다. 그럼 우리는 그 주어진 자료, 요거 그대로. 자, 박수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다. 비용은 마이너스 빼고,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더하고, 그죠? 매입 채무가 증가,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빼고, 대손 충당금 나오면 대손 상각비다, 그죠? 비용을 본다 그랬죠? 마이너스. 미지급금은 여기 없잖아, 그죠? 부채니, 부채. 영업활동 아니면, 이거 지금 우리 영업활동입니다, 그죠? 영업활동에 없잖아, 미지급금은, 그죠? 부채니까 제외. 선거금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잖아.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예, 끝났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우리는 박스를 먼저 계산하자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5만 원. 그죠? 플러스 70만 원. 예. 요 약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5만 원. 그럼 얼마에서 5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그럼 이건 얼마? 125만 원. 답이겠네. 그죠? 125만 원이다. 그죠? 예, 다음 9번도 해볼까요? 9번은 뭐 자료가 좀 많습니다만은 예, 뭐 관계없죠. 그죠? 손익계산서 손실이 60만 원이다. 그거는 우리 뭐죠? 발생기준이고. 현금 흐름표 얼마고, 똑같은 문제다,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하는 거는 현금 기준 요거 구해보세요. 요쪽 주어진 거, 발생 기준. 그죠? 예, 거기 보니까, 발생 기준 손익 계산서 당기 순익이 얼마냐, 순익이 아니고 손실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0만 원. 현금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이거. 이게 다 아니까. 그럼 이거 됩니다. 자, 박수 보세요. 투자 자산 처분 손실은 비용.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다음,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이죠. 수익이니까 플러스. 다음,
제 손실은 비용이죠. 마이너스. 사채 할증 발행 자금 환입, 이거는 수익이죠. 플러스. 강화상업비는 비용 마이너스. 그리고 자산 부채 다음과 같다. 뒤로 매출 채권의 감소,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응? 그리고 선거 비용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재고 자산의 증가, 자산 증가 플러스. 매입 채무의 감소, 부채 감소 플러스. 미지급금의 증가, 미지급금은 부채 재무 활동 제외. 그럼 여기 다다 그죠? 여기까지. 요거 이제 우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요놈아 103만 원 그죠? 여기 103만 원에다가 118만 원, 138만 원. 마이너스 138만 원에다 플러스는 하면은 44만 원, 54만 원, 61만 원, 76만 원. 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얼마냐? 예. 62만 원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62만 원. 얼마에서 62만 원 빼니까 마이너스 60만 원 나왔다. 그죠? 얼마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얼마나 얼마겠죠? 얼마죠? 2만 원이잖아. 아니죠, 아니죠. 2만 원 맞죠? 맞죠? 그죠? 2만 원. 2만 원에서 빼면 이거 나오네. 그죠? 답 2만 원이다. 그죠? 정답 2만 원. 예. 금액이 안 맞네. 아, 2만 원. 아, 맞죠? 예, 맞네요. 그죠? 예, 다음에 10번 보세요. 아, 계산 문제고 11번 하나 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은 2천 원이다. 순이익은 얼마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현금 기준. 그죠? 그럼 요거는 현금 기준이다. 우리 계산할 때는. 여기 이제, 그럼 현금 기준. 그죠? 현금 기준에 의한 현금 흐름은 2천 원이다. 이걸 가지고 발생 기준. 그래 전환하면 얼마고 묻는 문제네.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주어진 자료 나와 있다. 재고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는 비용. 비용도 마이너스. 매출 채권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그리고 유예 처분 이건 수익이니까 플러스. 끝났다. 그죠? 마이너스 250만 원과 플러스 300만 원이니까 플러스 50만 원. 그럼 요거 마무리 이렇게. 그죠? 2050원. 10번. 10번은 간접법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에 나는 현금을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에 옳은 거 묻잖아. 그죠? 매출 채권의 감소는 당기순이익에 가산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원래는 이제 이걸 이래 고칠 때 이걸 이래 이래 하잖아. 그죠? 반대로 발생기준에서 이래 가면 이걸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죠.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법을 쓴 거죠. 편법. 원래는 이래 물으면은 정상적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1번. 매출 채권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러면 자산의 증가가 마이너스니까 자산의 감소는 플러스. 맞네. 가산한다. 2번. 당기의 평가액은 수익이죠. 수익은 여기 있잖아. 수익은 빼야 되죠. 빼는데. 그러면 가산한다. 틀렸네. 예. 1번은 맞고 2번 틀렸다. 그죠? 3번. 이익. 이익은 여기 뺀다 그래야 되잖아. 차감한다. 틀렸습니다. 4번. 매입 채무가 증가. 부채 증가는 플러스죠. 더한다. 차감한다. 틀렸고. 미지급 비용 부채. 부채 감소는
부채 증가가 불어서 부채 감소는 마이너스해야 되죠. 그런데 가서는 틀렸잖아. 맞는 거는 1번만 맞다. 이거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는 정상적으로 답을 해야 되잖아. 그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제표. 그죠? 예, 재무제표다. 이제 12번부터는 뭐냐 하면은 그 재무제표 분석 나오네. 그죠? 예, 그게 이제 우리 12번부터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 문제입니다. 분석. 예. 고 12번부터 대 예 고 현금 흐름표하고 막 같이 막 나와 있네. 일단은 고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예 재무제표는 이제 알겠죠. 이 재무제표에서 핵심은 그죠. 현금 흐름표다 하는 거 알고 요 현금 흐름표 요게 그죠 많이 나오죠. 12번 비율이 나왔다 그죠. 그거 딱 보니까 유동비율 나왔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유동비율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비율 분석에서는. 그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죠? 당장 암기가 안 되면은 요 메모 해놨다가 시험 문제 풀 때 요걸 보면서 보면 됩니다. 그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암기하면 더 좋고. 그죠? 그 이제 파트별로 해서 딱, 요야. 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하나, 서브노트 하나 만드세요. 간단간단하게, 그죠? 프린트 한 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그죠? A4 용지 앞뒤에다가 해가지고. 그럼 지금 문제 보면은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다, 1보다 작다, 그죠? 4분의 2. 1보다 크다, 아마 2분의 4로 하자, 그죠? 그리고 유동비율을 감소시키는 거래, 그럼 지금 문제가 조건이, 그죠? 이게 전부 조건이 뭐냐 하면은 1보다 적은 경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일단 우리는 4분의 1로 투자. 그죠? 기본 우리 전제 조건이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1번부터 보세요. 보니까 건물을 장부가액 가액 이하로 팔았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 요래하자 그랬죠. 2원짜리를 1원에 팔았다. 그죠? 이렇게. 그 현금은 1원 들어왔겠죠. 건물을 팔았으면 건물이 나갔죠. 2원짜리가. 그럼 1원만큼 손해 생겼잖아. 그죠? 이렇게. 그 요게 지금 유동부채고 유동자산이잖아. 그죠? 유동부채. 그럼 이거 보니까 유동자산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거는 비유동자산. 이거는 비용이니까 할 거 없고.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자산만 1원 늘어났네. 4분의 2가 4분의 3이 됐다. 뭐가 됐죠? 증가. 그죠? 증가 됐다. 요래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예, 분석. 그 기본 원리만 알면은 이런 거래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죠? 2번. 유가증권을 장부 이상으로 팔았다. 요런 걸 자꾸 반복하세요. 뭐 반복 없습니다. 예, 반복이지 뭐. 그죠? 1원짜리 2원에 팔았다. 그러면 돈은 2원 들어왔겠다. 유가증권 팔았으니까 나갔죠. 1원짜리가 2원에 팔아 1원 증가됐잖아. 그죠? 그럼 요게 지금 이거는 필요 없는 말이고 유동 요 거래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요게 유동자산이고 요거 유동자산이네. 자산이 2원이 증가되고 2원이 1원이 감소됐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4분의 2가 4분의 3이 됐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죠? 증가. 그죠? 3번 단기험을 현금으로 갚아줬다. 그죠? 갚았으니까 요거는 단기험을 현금으로 갚았으니까 현금이 나갔죠? 나갔다. 그럼 요거 유동자산이 1원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해버렸죠. 요거는 단기해수니까 부채네. 부채. 그죠? 부채. 요거 단기험을 내가 갚아줘. 부채다. 그죠?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가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됐다. 부채가 감소되고 자산이 감소됐다. 그러면 1원, 3원, 4분의 2가 3분의 1이 돼서 이거는 뭐가 됐다? 감소되네. 그죠? 3번이 감소 맞네. 그죠? 4번은 단기 차입금을 현금을 빌려왔습니다. 그럼 현금이 들어왔죠? 1원 들어왔고 현금 1원 들어왔고 돈 빌려왔으니까 차입금 1원
자산의 일은 늘어났고 부채의 일은 늘어났다. 그죠? 자산의 일은 늘어났고 부채의 일은 늘어났다. 그럼 이거는 3원이 되고 5원이 되니까 4분의 2가 5분의 3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증가. 5번. 장기험을 발행하고 현금을 빌려왔다. 현금이 들어왔다. 그죠?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장기차익금. 장기차익금은 비유동 부채니까 필요 없고 자산만 이런 늘어났다. 요것만 이런 늘어났다. 그럼 4분의 2가 4분의 3이 되었으니까 증가. 그런데 요 3번만 감소됐네요. 그죠? 3번 감소. 13번. 13번 문제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나왔네. 당좌 비율이라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요 당좌 자산 하는 거는 재고 자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죠? 당좌 하면은 유동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을 뺀 거, 그걸 우리가 당좌를 한다. 그죠? 자산이라 하면은 현해주 예상권,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인데 여기까지가 유동자산이죠.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이고 요 외상까지를 우리는 당자라 이랍니다. 상품을 제외한 거 당자. 그럼 지금 유동비율과 당자비율 나와 있다. 그죠? 거기 보세요. 문제 조건이 유동비율은 200%다. 200%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가 두 배가 크다. 그럼 2분의 4 맞죠? 당좌비율은 100%다. 그러면 2분의 2 또는 4분의 4 1이다 이 말이니까. 이런 경우에 상품을 구입하면서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단기 금융상품을 양도하고 잔액 외상하다. 상품을 구입했다. 그죠? 요 경우에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고 단기 금융 상품을 양도하고 나머지 외상했다. 외상 매입금. 이런 1, 0.5, 0.5 두는 것보다 이럴 때는 2하고 1, 1 요래 두세요. 그게 편하니까. 그죠? 그럼 상품은 유동 자산. 요거는 유동 자산. 요거는 유동 부채. 그죠? 자산 부채니까 자산은 2원이 증가하고 1원이 감소했다. 요거는 2원이 증가하고 1원이 감소했고 부채는 1원이 늘어났네.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얼마 되죠? 5가 되죠. 2분의 4가 3분의 5가 됐다는 것은 뭐가 되죠? 감소. 그죠? 감소되고. 이쪽에 보면은 요거는 형 이건 안 들어가잖아. 그죠? 이거는 당좌에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런 감소됐죠. 부채는 이런 늘어났죠. 대비는 있으니까. 그죠? 요거는 3원이 되고 5원이 되니까 4분의 4가 5분의 3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감소. 둘 다 감소다. 작아진다. 답은 예, 둘 다 작다. 그죠? 14번.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과대 계산됐다.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기말 재고자산이 커졌다. 그럼 유동비율에 일단은 이거 보세요. 자산, 이 기말 재고자산 이거잖아. 그죠? 이게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죠? 유동비율은 커진다. 그죠? 요게 커지니까 이게 커진다 이 말이고 부채비율 하는 거는 우리가 그죠? 이거 알고 있잖아. 부채 비율 하는 거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다. 그죠? 이 자본분의 부채 비율, 이걸 우리가 부채 비율이다.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이걸 부채 비율 합니다. 그러면은 기말 재고 자산 이게 커졌다. 요게 실제보다 커지면은 자산이 커지면은 자본이 커지죠. 요게 커지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커지면 요거는 작아지겠지. 부채 비율은 작아진다. 그죠? 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유동비율, 이게 커지면은, 이거는 커지고, 그죠? 자산이 커지면은, 이게 커지니까, 이 전체 비율은 분모가 커지니까, 이거는 작아지겠죠. 그죠?
예, 비율 분석이고, 다음 15번과 16번은 예, 거의 비슷한 문제죠. 그죠? 16번을 보면은 재고 자산 회전율 구해 보세요. 그 우리가 재고 자산 회전율 하면은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답을 찾지.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든지 그렇게 메모를 해 놔야 되죠. 그죠? 또 상품 계정에서 우리 여기 뭐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요게 매출 원가 그죠? 이래서 요 기초와 기말 재고 요거 평균을 가지고 매출 원가 나눠 버리잖아. 요걸 우리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한다. 그죠? 요거 두 개 평균을 매출 원가 나누기 요거 두 개 평균 하면은 요걸 우리는 재고 자산 회전율을 한다. 그죠? 뭐 이걸 알고 이제 풀어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 자꾸 이제 반복하면 되는 거고. 그거 보세요. 16번 기초 상품은 60만 원, 기말도 60만 원이다. 요게 60만 원이고 기말도 60만 원이다. 그것도 주어진 거 매입액은 300만 원 주어졌네. 그죠? 그럼 끝났네. 다 했잖아. 요게 300만 원 더하고 뭐 이것도 300만 원이다. 그죠? 요거 두 개 평균하면 60만 원이죠. 300만 원, 60만 원 얼마? 오, 오해다. 그죠? 16번 오해. 15번. 그 위에 15번입니다. 매출 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그죠? 예, 문제가 매출 채권 회전율과 재고 자산 회전율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럼 이걸 우리는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 재고 회전율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매출이익을 구해야 된다. 그죠? 그 회전율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회전율 나왔다. 이렇게 표시하고 매출 재고 회전율 이것도 우리 T계정 알고 있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뭐죠? 매출 재고 기초 여기는 기말이죠? 여기는 뭐죠? 매출. 여기는 회수. 요거 두 개 평균 가지고 요 나누면 되죠. 요금에다 평균 나눠줘. 요걸 매출 채권 회전율. 요거 두 개 평균 매출만 나누면 요거는 재고 자산 회전율. 그죠? 그럼 그거 대입합니다. 네, 주어진 거 보세요. 기초 매출 채권과 기말은 75만 원과 85만 원이다. 그죠? 요게 75만 원이고. 요게는 85만 원. 그렇죠? 또 기초 재고는 34만 원, 기말 재고는 46만 원. 요게 34만 원이고 요게 46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주어진 게 매출 재고는 회전율은 3회 기말 재고 자산 이게 회전율 5회다. 요것도 평균하면 얼마죠? 40만 원. 요게 40만 원 얼마에서 40만 원 나누면 5가 나왔다. 이건 얼마? 200만 원. 곱하면 되죠. 그죠? 200만 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요거 평균하면 얼마죠? 80. 그럼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요거 나누기 80만원, 3이 나와도 38, 24. 끝났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잘 이러잖아. 매출 원가가 200만원, 매출 240만원이다, 그죠? 원가 200만원짜리를 240만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40만원. 고려 구한 겁니다. 예, 40만원. 다음, 이번에는 17번. 17번. 17번은 영업 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 구해보세요. 이거는 우리 현금 흐름표. 그러면은 묻는 말이 현금 흐름 구해봐라. 그죠? 그 현금 흐름 구하는 이 현금 기준. 이거 얼마고. 그죠? 발생 기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다. 한쪽은 주어지죠?
그 지금 발생기준 순익 나와 있잖아. 20만 원 나와 있네. 요게 20만 원이다. 그죠? 현금 기준 계산하면 얼마고 묻고 있다. 자, 그거 보니까 지금 자료가, 강가 상가비는 비용 마이너스 빼주고, 그리고 아래 보니까 재고 자산이라는 상품 자산이 3만 원이 2만 9천 원 됐다. 3만 원, 2만 원 자산이 감소됐죠. 마이너스 천 원. 그리고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감소됐네. 그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6천 원.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죠. 여기 얼마 나오죠? 플러스 7천 원. 얼마에서 7천 원 더하니까 이거 나왔다. 예? 아, 마이너스 7천 원이네. 그죠?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에서 빼니까 요거 나왔네. 답은 얼마? 20만 7천 원 답. 18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는 거. 이자 수익, 이거는 영업활동. 건물 나왔네. 요거는 투자활동. 3번. 대여 빌려줬습니다. 자산 투자활동. 유가증권 자산 투자활동. 요거는 유가증권은 이제 당기면은 영업활동, 그죠? 매도면은 투자활동. 차익금은 부채죠? 재무활동. 5번, 그죠? 19번. 재무상태를 설명해서 옳지 않은가?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변화해서 원치 아니라 그랬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2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표시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유동과 비유동이 아니고 유동과 비유동을 원칙으로 하고 그보다 신뢰성 있고 뭐다 목적 적합할 때는 유동 순서에 할 수 있다. 그죠? 3번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지금 틀린 거 찾습니다. 그죠? 틀린 거. 알겠죠? 문제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원칙으로 1번 틀렸습니다. 지금 맞는 거 틀린 겁니다. 그죠? 1번은 틀렸고 2번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는 2번도 정확히 표시는 이제 원칙이 뭐냐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말을 보면은 보세요. 이게 배일의 순서는 원칙이 뭐냐? 원칙은 유동자산과 비유동. 이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요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유동성 순서, 현금화 빠른 순서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부는 유동과 비유동, 일부는 요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합할 수 있다. 이겁니다. 혼합법.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조건이 있죠. 그죠? 요거보다 신뢰성이 있거나 보다 정보 이용자에게 요게 목적 적합성을 띈다면 요런 경우에 한해서 요래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거 2번 기업의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만 적용하지 않는 경우 요래 안 하는 경우는 요래할 수 있다. 뭐 틀림은 아니다. 그죠? 꼭히 그죠? 우리 월체 요건데 요래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죠? 2번은 뭐 틀린 말 아니고, 1번은 틀렸습니다. 예. 3번,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에 재무 상태의 항목과 재무가 중간하게 추가 표시한다. 맞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자본은 소유주가 출하는 자본, 자본금, 이익잉여금, 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매입 채무와 충당 부채는 구분하면 다 맞네요. 그죠? 19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예. 아래 그 표기 잘못됐습니다. 정답 표기가 아래 밑에 표기가 4번이 아니고 1번입니다. 예. 1번이 틀렸습니다. 20번. 그 20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개의 기업 중에서 총자산 이익률과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그랬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총자산 이익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총자산 이익률이라는 거는 총자산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요게 총자산 이익률. 알겠죠? 그럼 또 하나,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더라. 그죠? 요게 높은 기업 찾아봐라. 그거 보니까 지금 A와 B를 비교한다. 그죠? A와 B. 그럼 A와 B를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A의 총자산이 얼마죠? 총자산은 자산을 말합니다. 4천억, 억은 빼버리고 4천원. 이익은 얼마죠? 1000원. B의 자산 얼마? 6천원. 이익은 얼마? 2천원. 요거 어느 쪽이 크죠? 4분의 1이 큽니까? 6분의 2가 큽니까? 6분의 2가 크죠? 이게 3분의 1이잖아. 이게 크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A 기업의 자본은 얼마죠? 자본. 자산에서 부채 뺐으니까 1000원이잖아. 부채는 얼마죠? 3000원. B 기업의 자본은 얼마? 자산, 자본 얼마? 그 1000원이네. 그죠? 부채는 얼마? 5000원. 1분의 3과 1분의 2가 크잖아. 이쪽이. 그죠? 둘 다 B가 크다. B가 크다. 알았죠? 답은 4번. 예. 21번. 21번은 현금 흐름표 1보다. 지금 거기에 영업활동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예.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뭐냐 하면은 우리 현금 흐름표라는 거는 기초의 현금에서 기말의 현금이잖아. 그죠? 기초의 현금이 얼마 있었느냐, 기초에 얼마 있냐, 8만 있었다. 그죠? 이게 중간에 이제 돈 들어오고 나갔죠. 그죠? 유입과 유출이 있었는데, 들어오고 나갔는데, 그게 얼마가 돈이 나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기말에 지금 현금이 얼마냐, 10만 5천 있죠? 그렇잖아. 그죠? 기초에 8만 원이고 요게 10만 5천만 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동안에 얼마가 들어왔죠? 2만 원 들어왔잖아. 그죠? 2만 원 들어왔다. 요 2만 원이 들어왔는데 요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다. 그죠? 요게 우리가 구분하면은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구분할 수 있다. 예,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세 개가 2만 5천 원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게 두 개 나와 있잖아. 요거는 빼는 거 마이너스 1214000. 요거는 더하고 354. 요게 뭐 얼마 있어야 요거 나오느냐 이 말이지 뭐. 그죠? 요거 세 개 합산하면 요거 나와야 됩니다. 25,000원. 그럼 이거 뭐 산소 문제지 뭐. 그죠? 그렇잖아. 그죠? 여기 얼마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빼고 더하니까 요거 나왔다 이 말이잖아. 그 요거 얼마인지 계산하면 되죠. 요거 합시 요거 세 개 더하면 이거 나와야 됩니다. 그죠? 알았죠? X 마이너스 1214 플러스 354 넌 하니까 25,000원 나왔더라 이 말이잖아. 그럼 X는 넘어가면 뭐죠? 플러스죠. 요거는 마이너스. 그러면은 X는 여기에다가 요거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요거 빼면 되겠네. 답 얼마? 88만 5천원 나옵니까? 예, 답. 알았죠? 뭐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죠? 원리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니까. 22번 볼까요? 22번 보세요. 22번, 예, 22번, 20, 그 이제 나오는데, 그죠? 22부터, 자, 요거 먼저 하기 전에, 그 뒤에 있는 거, 24번 하고, 24, 27, 28번, 그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4, 27, 24번, 27번, 알겠죠? 28번, 방금 한 거니까 다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죠? 풀어보세요. 32번까지. 이렇게 3 문제 일단은.
요거 네 문제 풀어보세요. 요거 풀고 나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